안녕하세요. H성외과 백정환입니다. 광대 수술 후에 광대 분류합, 광대 갭, 광대 통증, 뭐 이상 감각, 뭐 본 갭 여러 말들을 하면서 이제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며칠 전에 글을 올려드렸다시피 광대 분류합은 CT로 확인하시고 그걸로 잊으셔야 되는데 인터넷상의 글들이나 괜한 느낌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수술 후에 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제가 뭐 분류합 걱정하지 말고 사셔도 됩니다 하고 보내드렸는데 또다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뭐 광대가 떨컥거리는 느낌이 들고 소리가 나고 이런 불안함 때문에 다시 연락을 주셨던 분입니다.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촬영한 CT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.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서 본 이미지에서 여기 광대에 약간의 상부의 계단 현상은 있지만 이쪽 보시면 광대뼈가 잘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광대뼈가 잘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ROI 값을 조금 이렇게 증가시키면 뼈가 좀 붙어 있는 모습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되는데요. 아직은 뭐 5개월 정도 지나서 여기 칼슘 침착이 안 돼서 CT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섬유성 결합이 잘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. 또 아치 부분도 핀 고정을 통해서 플레이트 스크류 고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는 있고요. 이쪽도 보면은 핀을 통해서 고정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 뼈 끝과 이 축두골에서 나오는 프로세스와 이 광대활 아치의 끝부분이 이렇게 절골된 후 고정이 돼 있고 이쪽에서 이제 본 유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축소량이 많은 경우는 이 뼈와 이 뼈의 간격이 좀 있어서 여기서 뼈가 섬유성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칼슘이 침착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. 좌측 경우도 마찬가지로 플레이트 고정이 조금 되어 있고 스크류 박혀 있는 모습도 관찰이 되는데요. 이 플레이트가 이 뼈끼리 본 컨택이 있을 때는 본 유합이 잘 일어나는 데 반해서 이렇게 조금 과교정되어 있을 때는 본 유합이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에서 봐도 여기서 유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본 갭은 뭐 전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다시 뼈 이미지로 보면 약간 이런 부분에서의 계단 현상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런 데도 벌써 유합이 일어나고 있고요. 이쪽도 보면 거의 이건 상부까지도 거의 뭐 뼈 빈 공간 없이 지금 유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근데 환자분이 불편해 하시는 건 오른쪽인데요. 오른쪽에서 뭐 누워서 자고 일어났더니 떨그닥거린다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XR 이미지를 통해서 그 부위가 어느 부위일까 환자분 불편함 호소하시는 오른쪽 부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눈동자 있는 곳이고요. 코고요. 이쪽이 우측 광대가 시작되는 부위고요. 이렇게 보면 상부에는 약간의 갭이 관찰이 되는 게 맞고요. 여기가 이제 광대 상부고요. 조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미 이렇게 단단하게 뼈가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 컷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가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.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빨간 라인, 이 빨간 라인이 있는 이 부위 레벨입니다. 이 레벨에서의 이 광대는 벌써 붙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측에서 이 부위는 이미 붙어 있다고 보는 거죠. 근데 약간 더 위로 가면 살짝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쭉 빨간 선이, 이 빨간 선이 내려올 겁니다. 제가 스크롤을 하면서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면서 내려오게 되죠. 그래서 이쪽에는 보면 절골 라인도 다 본 유합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,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고요. 보면 이쪽은 뭐 여기 상부 아주 끝에 부분만 뭐 이런 데는 워낙에 떨어져 있는 부위니까요.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도 벌써 이렇게 본 유합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고요.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여기는 살짝 떨어져 있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벌써 이렇게 뼈 유합이 잘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내셔도 될 듯 하고요. 단지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건 아치가 조금은 많이 고정, 교정이 돼서 여기가 유합이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크게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광대 수술 후에 이제 뭐 바람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, 뭐 기침할 때
볼 쪽에 바람 들어온다는 느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광대 수술할 때 이 절골 라인을 따라서 이 상악동이 열리게 됩니다. 이 상악동이 여기가 콧물이 고이거나 빈 공간인데요. 점막으로 차여 있는.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나 축농증이 있을 때 여기에 콧물이 고이게 되면 이 통증이 치아 또는 안화까지도 침범을 해서 묵직한 통증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빨이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19를 보게 되는데요. 이 앞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요게 이제 상악동이죠. 지금 좌측에 비해서 우측에 보면 상악동에 이렇게 점막이 약간 부어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. 이 점막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까맣게 그냥 하얗게 보이는 뼈에 아주 얇게 붙어있는 점막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측에 보면 이렇게 살짝 점막이 부어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죠. 이랬을 때는 축농증을 의심할 수 있고 감기나 이런 증상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부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여기에 콧물이 고인다면 여기 이렇게 물 고이듯이 쫙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면서 허옇게 보이게 되는데요. 오른쪽에 통증이 있다 하는 부분은 아마도 이런 점막이 부으면서 생긴 주변 염증이 약간 부은 느낌, 뻑뻑한 느낌 이런 걸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이거는 뭐 증상이 심해진다면 항생제 치료 한 2주 정도 하면 대부분 좋아지는 증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시간이 이게 지금 1월 달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났으니까 확인차 한번 내원하시거나 그래서 여기 축농증, 또 상악동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. 이상입니다.